이원석, 원빈. 노성호, 조세호. 노성호, 조세호. 다 박빙이네요. 네. 저는 노성호, 조세호 하겠습니다. 성호 형이 똑같이 생겼어요. 깔끔하게. 최근 그 모 구단에서 네. 모 선수와 닮았다는 또 에피소드 올라왔거든요. 네. 저는 일단 봤거든요. 저도 네. 우석이가 형님으로 모신다고 하더라고. 저도 돈 많은 동생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농담이고. 그리고 성은 제가 형님이잖아요. 김으로 가야죠. 아니면은 둘 다 버리죠. 어떡해요? 야구하니까 야자로 가시죠. 야호제, 야우석으로. 아, the two on the left. Two on the left? Yeah, left two. 태초와 멘트랑. Yeah, similar. Yeah. Why? Because they look alike. Same. 똑같아. It's the cartoon version of them. 그냥 만화 버전. 채은이 형이랑 동진이 형의 만화 버전이랑. Thank you. 그렇습니다. 김상수 오선진. 헷갈려요. 진짜 헷갈려요? 네. 머리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거예요? 네, 머리 때문에 더 헷갈려요. 아, 근데 제일이 형 창민이 자욱이 빼고는 다 닮았네. 팬들이 잘 뽑네. 근데 조세호는 조세호가 좀 살을 빼가지고 아, 그쵸. 네. 살 빼기 전이 훨씬 닮았는데 성호는 계속 찌고 있거든요. 조세호가 뺀 거를 성호가 다 가져가고 있어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누구 닮은 사람 있었는데. 자기 노성호, 조세호. 왜 싱스 안 붙여주셨어요? 맞네. 아 진짜. 아 이게 팬들이 추천해주죠. 잠시만요. 아, 노성호, 조세호. 문용익 싱스. 잘못 줘? 왜 이렇게 경사를 왜? 괜찮다. 뭐 웃었어요? 아니 너는? 이거 맞죠? 아니에요? 아니 뭘 보고 웃었어요? 아 이거 비밀이에요. 김기찬 선수 뭐 보고 빵 터진 거예요? 와 성호 형 한 명만 뽑아야 돼? 아니 뭐 여러 개 뽑으셔도 돼요. 다 비슷한데? 저는 제이디 형. 네? 제이디 형. 그리고 아 제이디 형 못 봤냐? 어때 웃었어요? 어때? 이겨봐. 성호 형, 성호. 아. 네. 우선 호구는 거 닮은 거 같은데? 그지 느낌 있어. 저는 다 비슷한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성호, 조세호. 아, 그러면 본인이 지금 후보에 뽑혔는데 네. 김상수 선수랑 오선진 선수 닮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 스타일만 닮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머리 똑같은데요? 아닌가요? 머리 스타일만. 그래서 그중에 좀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 건 제외하고요. 네. 패트가 최고인 것 같아요. 왜요? 왜? 예? 왜 이유가 있다고요? 똑같이 생겼네. 진짜 똑같이 진짜. 하나를 뽑자면? 아니면 뭐 평을 남기셨는지. 죄송합니다 성호 형. 더블헤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팬분들이 닮은 후보로 2탄인데 팬분들이 후보를 좀 정해주셨어요. 아 미쳤다. 와 진짜 미쳤다. 와 창민이도 너무 웃긴데? 그렇죠. 메타 저 페트가 저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 네, 유명한 편이죠. 아 헝분이의 한 표를 넘치게요 저는. 두 번째로 준비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성호 형이 제일 닮은 것 같은데. 잘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성우 형이 아닌가. 좀 성우 형. 잘 만들었다. 아 근데 홍건이 형이 항상 하는 그 미간 찌푸러진 이게 진짜 똑같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미안하다. 나중에 이거 할 때 네. 윤서 보면 앵그리버드의 그 돼지 있잖아요. 네. 앵그리버드의 그 티글렛? 뭐 돼지 있잖아요. 진짜. 그거 있잖아.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닮았어요 나중에. 닮은 거 찾는 거예요? 예. 어, 팬분들이 좀 정해주신 거예요. 제일 형은 누구 닮은 건데요? 너래 성호 형. 성호 형 조금 살려보니까 똑같이 생겼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발차님? 야, 이거 노승우밖에 없네. 어, 동유랑 걔 어디 갔어? 동유랑 걔 어디 갔어? 잘했습니다. 팬분들이 어, 그러네. 저희가 한 거 같아. 황건이 형 뭐고? 김병호. 와, 와, 이거 진짜 똑같다. 어, 그러니까 닮았어. 광고 아주머니 이거. 어. 아, 그러면 인정하시네. 어, 좀 닮은 거 같아요. 저희도 이게 합성인 줄 알았는데 실체들 같아요. 제가 나이 되면 어, 저런 느낌이지 않을까. 와, 김병호 레전드. 그래도 성우 형이지. 패턴 멘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성우 형이야. 아, 저거 인정이죠. 저거 패턴 멘트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요? 네,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들었어요. 아, 저 광고. 제일 닮은 게 있다면? 오, 홍건이 형 잘한 거 같아. 반갑습니다. 네. 에이, 쏘다 보러. 쟤지? 쟤. 채영이랑, 네, 영기 형이랑 채영이요. 이유가 있다니? 그러게. O sea, la primera impresión, o sea, desde allá vengo pensando que es una sola foto, que es el mismo tipo. 네,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냥 멀리서 봤을 때부터 닮아가지고 너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와우. 세상에.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이걸 보니까 아, 영진이하고 채영이가 진짜 많이 닮았네. 상수하고 오선진이도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더 영진이와 채영이 더 닮았네. 네. 예? 네? 팬분들이 뽑아주신 닮은 볼 라이더입니다. 아, 진짜 제일 형 때문에 지금. 아. 본인 제외하고 이 좀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장빈이 좀 닮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중에 좀 닮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제일 많이 닮았다. 오. 성우 형 제일 닮은 것 같아요. 두 번째요? 장민이 형. 네, 잘라주십시오. 아니요. 쓸 건데. 괜찮아. 네. 나. 뭐? 팬들이 진짜 보면 닮은 거. 최영진 씨지. 아니야. 재일아. 예? 영진이 누구 닮았다든지. 예? 영진이 누구 닮았어? 최병서. 최영진, 최병서. 검색해보세요. 이거 그 CG 잡아 뜰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최영진, 최병서. 저희가 최병서를 붙이 오! 지희라. 전 누구 나왔어요? 별의 커피. 예?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팬분들이. 사람 다른데, 저분. 어, 이거 나왔네. 홍고리. 홍고리. 진짜 똑같아. 뭘 말하는 거예요? 누가 닮았냐? 아, 누가 제일 닮았냐고. 구자욱 발생인. 아니, 김홍건, 김병옥님. 아, 닮았는데요? 최영진, 최병석. 이 중에? 네.
혹은 아 이거 말고 진짜 좀 괜찮은 거 있으시면 추천해 주세요. 아 나랑 선진이 형 솔직히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렇고 아, 동의하시는데 머리가 좀 비슷한 기니까 아 어 근데 이 사진 보니까 페트하면 좀 닮았네. 페트하면 이 사람 뭐 차가 좀 좁다 아주머니 누구야? 아 랜덤커 랜덤커. 성호 형도 비슷하네. 저는 페트하면 닮았네 여기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닮은 꼴. 아 닮은 꼴. 팬분들이 좀 뽑아주신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저기 뭐야? 아 우리 저기 없네. 어디요? 우리 호주하고. 그때 했으니까. 그때 했으니까. 했죠. 또 우리 저기 손표도 없네. 네. 어 근데 생각보다 저기 김한근이하고 김병욱이가 약간 좀 그럴싸한데.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노성공하고 조세호도 좀 그럴싸하고. 네. 상수하고 선진이는 아니다. 어 좀 뭐야? 아 저기 황근이하고 김병욱 당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데뷔 9년 만에 이상민 쳤어. 오, 축하해. 다 이상민 닮아 보여요. 오늘 1승 1월등 황건이 형이요. 아, 좀 잘 선생님 보고 해. 아, 황건이 형 닮았어요. 좀 성심성의껏 해라 인마. 1승 1월 됐다고 지금 벌써. 됐습니다. 일로 와 빨리. 아니, 황건이 형 닮았어요. 공정 찍을게요. 아 직접 이상민 선수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앉으려다가요. 네. 네가 네 두시네요. 이 첫 승 공정 치면 형 41세이브 그냥. 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민입니다.